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죠. 그럼 도대체 계절마다 날씨가 왜 다른 걸까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한글쌤과 함께하는 사회탐구 시작해 볼까요? 맑은 날, 흐린 날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따뜻한 공기가 아지랑이로 피어올라요. 바로 봄이 된 거죠. 봄에는 중국 양쯔강 쪽에 있던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오는데 이 공기는 따뜻하지만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봄 날씨는 따뜻하고 비가 적게 온답니다. 봄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지죠? 겨운에 웅크렸던 몸이 풀리는 거랍니다. 이럴 때는 칼슘과 비타민이 듬뿍 든 봄나물을 먹으면 나른했던 몸에 생기가 돈다고 해요. 그래서 쑥,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을 많이 캐어서 먹죠. 봄 공기엔 먼지가 많은데요.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땅이 바싹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중국과 몽골로부터 누런 황사가 불어오기도 해요. 황사는 몽골의 고비 사막과 또 중국 황허강 상류의 메마른 땅에서 생기는 누런 먼지랍니다. 3월부터 5월에 봄이 되면 겨운에 얼었던 건조한 땅이 녹으면서 모래먼지가 생기고 이것이 바람을 타고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미국까지도 날아간다고 해요. 황사에 섞인 세균이나 모래먼지는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요.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북태평양 쪽에서 우리나라로 움직여오는 덥고 습한 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울 때면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내서 몸속에 나쁜 것들이 땀으로 빠져나가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죠. 6월 하순이 되면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때를 장마라고 합니다. 오호츠크의 부근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이 공기는 북태평양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 장마 전선을 이루게 됩니다.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7월 중순까지 오랜 기간 비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 비를 장마라고 합니다. 가끔 한꺼번에 많은 비를 내리는 집중호우가 오기도 하죠. 장마 때가 되면 온 집안이 축축해지고 곰팡이도 잘 피고 빨래가 잘 안 말리죠. 하지만 이런 장마가 없다면 또 물이 모자라게 될 거예요.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와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한밤중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데 이런 밤을 열대지방의 밤과 같다고 해서 열대야라고 해요. 높은 건물, 또 공장, 자동차 등이 낮 동안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내뿜기 때문에 주로 도시에서 열대야 현상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이 되면 드디어 태풍이 오게 됩니다. 태풍은 북태평양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큰 비바람이에요. 물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1초에 15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변 400km 이내에서는 큰 비가 내린답니다. 태풍의 이름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또 북한, 중국, 필리핀 등 14개 나라에서 각각 그 나라 고유한 말로 만든 이름을 제출하면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차례대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게 돼요. 그러다가 9월 중순이 지나면 날씨가 무척 선선해지죠. 바로 가을이 온 거랍니다. 9월이 되면 북태평양에서 올라오던 덥고 습한 공기가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양쯔강 부근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게 되죠. 가을은 보통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도 붑니다. 10월이면 단풍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을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물방울이 생겨나서 안개와 이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추워지면 이제 하얀 서리가 되기도 하죠. 11월 말이면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요.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북서쪽 시베리아 땅에서 내려온 공기가 만든답니다. 찬바람 때문에 몸이 느끼는 추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이러한 추위를 동장군이라고 해요. 밖에 나가기 힘들 만큼 추운 날씨를 두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말도 생겨났죠. 아무리 힘센 동장군도 사흘 정도 지나면 기운이 꺾이는데 이러한 겨울 날씨를 삼한사온이라고 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삼한사온은 겨울 날씨를 만드는 북서쪽 시베리아의 찬 공기의 힘이 3, 4일 간격으로 커졌다가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이 주기가 비교적 잘 지켜져서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눈이 내려 소복소복 쌓이면 온 세상이 하얀 눈 이불을 덮게 되죠. 눈은 녹아서 건조한 겨울에 우리가 먹고 쓸 물도 되고 또 눈이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면 봄에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답니다. 3월이 되었어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겠죠? 하지만 날씨는 아직 조금 쌀쌀하답니다. 차고 매운 꽃샘추위 때문인데요. 봄꽃이 피는 걸 샘낸다 해서 꽃샘추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공기와 물이 때론 큰 비와 거센 바람이 되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텔레비전 일기예보를 들을 때 또 장마나 태풍 같은 기상현상을 접할 때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회탐구로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